31번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빈칸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드리고요.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 주혜연 쌤이랑 빈칸 본격적으로 보실 건데, 빈칸은 여기 빈칸 여기쯤 있지 않습니까? 여기쯤 있으면은 이 첫 문장이잖아요. 당연하지만 밑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근거가 됩니다. 그 근거 바탕으로 여기에 타당한 거를 집어 넣어 주시면은 되는 건데요. 빈칸은 글이 좀 어렵죠. 글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잘 못하셔서 틀리는 거지, 이 유형 자체에서 대단히 특별한 어떤 풀이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갈까요? 21번 갈 거야. 이게 함축 의미추론 문제인데 배점이 몇 점이에요? 배점이 3점짜리야. 그러면 쉽지 않겠구나. 일단 좀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Flicking the collaboration light switch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고, 어차피 우리는 요 밑줄 친 표현의 의미를 갖다가 요 밑줄 할 거고, 얘는 어려웠어요. 얘는 좀 많이 어려웠는데 괜찮겠어?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It is important. 중요하대요. 뭐가 중요하냐면 to recognize the interdependence. 상호 의존을 갖다가 우리가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뭐랑 뭐가 서로 연결돼요. 일단 36번부터 도전을 해봅시다. Green products. Green products가 뭐예요? 그리고 친환경 제품이다. 그치?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걸 포함한다는 거예요. 뭐? Higher ingredient cost. Ingredient cost니까 재료비 정도로 해석을 해볼까요? 더 높은 재료비를 포함하게 된다는 겁니다. 39번 가죠. 자, 이번에는요, 그대로 한번 우리 요령을 이용해서 한번 가볼 겁니다. 실전처럼. 자, 문제 받았습니다. 여기 읽어줍니다. 오케이, 짧네. 그럼 바로 한번 가볼까요? Personal stories, 개인적인 이야기들은요, connect with, 연결됩니다. Larger narratives, 더 큰 어떤 이야기들, 뭐 서사, 이야기 이런 뜻이죠. 그래가지고는요, new identity, 새로운 정체성 정도의 느낌이죠. 정체성, 신분 이런 거를 generate.